되게 거만해졌다. 잘 없던 때 그때. 아니 근데 소문이 너무 오빠가 나쁜 남자처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자가 말라버렸다는 여자가 말라버렸다는 전설이 강남에 강남대 청담동 청담동 그래서 강배동으로 이사 갔다. 저기요. 원래 연애를 좀 좋아하는 그런 기미가 있었습니까? 마음속에? 아, 좋아한다기보다는 연하들하고 자꾸 좀 연이 되긴 했죠. 아하, 그렇죠. 아, 연하들이 저를 좋아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래요? 네. 그런 거죠. 그, 연하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관상을 갖고 있어요. 아니, 제가... 예쁜 표정 감사해요! 굉장히...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서 시집 잘 갔던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았어. 나도 해볼 테다. 네. 그래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조건을 이렇게 쫙 만들었어요. 뭐냐면 나를 이렇게 한 팔로 한 팔을 쓱 안을 정도로 키 크고 웃는 모습이 네. 미소가 예뻤으면 좋겠고 미소. 그리고 나를 나만 사랑해주고 지금 당장의 능력보다는 비전이 있었으면 앞으로의 좋겠고 비전.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나이가 조금 있었으니까 나보다 나이는 조금 어려도 괜찮겠다 뭐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네. 아주 디테일했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라고 했던 게 다 이루어졌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어린데 너무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기도가 초과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뭐 두 사람이면 두 살, 세 살이면 세살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서른 초반까지만 해도 마흔 전에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싶다 뭐 이런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했었는데 계획을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 마흔 전에 근데 한지 씨도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그러게요. 저는 네.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이제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계속 이제 되뇌이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놓치지 않는 놓치지 않고 네, 그런 기회가 또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분을 만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다 보면 본인을 또 더 내려놓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맞는 내 자신이 또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오늘부터 네? 시작해야겠어요. 하세요. 디테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최소한 한 30까지는 적어야 됩니까? 한 30까지 적다 보면은 나중에는 네. 귀찮아서 몇 가지 빼요. 그게 불필요한 건가? 아, 네. 필요 없는 거야. 나이 알고 만났어요? 나이요? 예. 네. 내가 볼 땐 나이 알고 만난 거 알고 네, 알고 만났어요. 알고 만났는데 이게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나자마자 너무 괜찮았고 첫눈에 딱 보니까? 네, 첫눈에 괜찮았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 딱 들던가요? 남자다웠고 우리 아빠 같았어요. 아빠하고 비슷한 면이 되게 많았어요. 그쪽 사장 하나 안 물어보고 그냥 안 물어봤어요. 뭘 그런 걸 물어봐요. 일단 내가 좋은데 일단 내가 좋으면 끝이죠. 그쵸. 일단 좋은데 어떡해. 그럼 티를 냈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근데 또 처음 만났을 때부터 티내면 도망갈까봐 안 그랬죠. 좋죠. 지금 네. 그죠? 물소리를 크게 내면 고기가 다 도망가버려요. 야, 예, 맞아. 그런데 아까 이렇게 했어. 아까 얘기했던 거와 달리 굉장히 계획적이었다는 느낌이. 아니 근데 그때는 계획적이지 않고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네. 순간순간 계획을 계속 짰던 것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지나가고 보니까 그때 순간들이 다 짠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그게 동요화됐더라. 네, 네, 네. 운명처럼 네, 이렇게 잘 흘러간 것 같다. 네, 그렇게 네, 우리가 네. 포장을 해줘야죠. 고맙습니다, 예쁜 표정.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너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거절을 안 하고 계속 마음을 받아주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냥 우리 사이가 이대로 가게 되면 정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냥 더 깊어지기 전에 정리를 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한 이유는 뭐였냐면 나는 어차피 지금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해왔고 내가 당신이랑 만나도 나한테는 별로 불이익이 없다.
그렇지만 당신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작품도 너무 많은데 그리고 그때도 촬영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백지영이라는 그 꼬리표가 꼭 당신 이름에 붙을 텐데 네. 백지영의 남자네 뭐 백지영의 연하네 그게 당신한테 좋지 않을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원 씨가 하는 말이 아니 백지영의 남자 맞잖아 그렇게 되면.